할렐루야. 첫 번째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헤세드 선교사라는 분이 티셔츠 13만원짜리를 비싸게 팔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티셔츠 13만원짜리를 팔면 이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분이 티셔츠를 론칭을 했는데 이렇게 베르달토라는 티셔츠를 론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티셔츠가 퀄리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 자체도 십자가를 본다네요. 그리고 이 베르달토의 취지가 뭐냐면 진리를 높이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락한 패션 업계를 원래 창조주께 되돌리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제품을 디자인할 때는 그것에 대한 영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든지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온 거든지 그것이 영감을 받아서 창작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설명을 할 때 하늘의 가치를 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언어라든가 그 생소한 언어를 썼을 때 황당무계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창조했다, 하늘의 가치를 담았다,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 귀신을 항상 그 용계에서 그런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지구대로 그분이 마치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타락한 패션 업계를 원래 창조주께 되돌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 이분 사역이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오고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을 때 귀신은 다 쫓아졌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사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탄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자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있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무당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조화를 갖다가 아주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조화, 죽은 꽃, 그런 것들을 귀신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달마도, 그리고 용의 형상, 그러니까 사탄의 형상, 이런 형상들을 귀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상이라든가 어떤 우상 같은 거를 집에다 드리는 것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물며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영적인 어떤 공격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달토는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로서 천국의 영감을 받은 패션 아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영감으로 그 패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감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텍스타일 디자이너였고요. 지금은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텍스타일 디자인은요, 섬유 디자인인데 그 원단의 디자인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단의 디자인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단의 디자인을 할 때는 영감을 받아서 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영감은 없죠. 그냥 바이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 바이어가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뭐가 유행이었냐면 해골 있죠. 해골. 해골에 꽃 하나 꽂혀 있는 거 해골 문양을 원했어요. 그래서 해골을 상징하는 해골의 모양을 디자인화해서 시저츠의 인쇄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골 문양을 가슴에 등판에 새기고 돌아다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타락한 패션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패션계라고 보고 있는 이분의 그런 뜻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13만 원이라는 그 돈의 값어치를 재질을 보지 않고 자기가 사서 입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13만 원짜리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베르달토
재질이 가죽이에요. 가죽이고 앞뒤로 양면 인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택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공이, 후가공이 많이 붙을수록 가격이 붙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때 고가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떼어내면 싸지겠죠. 그렇지만 티셔츠를 가치 있게 고퀄리티로 입고 싶은 사람들은 안 사 입어요, 그런 걸. 아무리 금액이 싸다고 해도 디자인이 형편없으면 안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적당한 가격을 매겼을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3만원이라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공장에서 가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박격 전도자가 50%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격 전도자가 왜 이 패션계에서 또 물건을 팔고 또 사역을 하냐. 사도바울처럼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결혼했을 때 그 축의금을 본인이 갖지 않고 다른 분에게 성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훈훈한 뉴스는 왜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좌편향적인 생각으로 성령 사역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개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션 아트를 통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가지고도 능력을 행하고 그거 스님이 진흙으로 이겨서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몸적인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헤세드 선교사라는 분도 로잔대의 찬성자예요. 지구촌 교회의 최성원 목사님이 이번에 사임을 했어요. 이분이 2023년도에 로잔대를 복음주의 세계 복음화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에 응했던 분이신데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 리더십 부재로 그렇게 됐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어쨌거나 로잔대회를 응했던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은 지금 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 스토트는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였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은 회개로 시작할지 몰라도 점점 타락해갔고 지금도 지금은 WCC와 같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을 성도들에게 계속 전하다가 왜 이렇게 사역자를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막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이분이 사역을 했어요. 박격 전도자가 사역을 했는데 일본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해요. 엄청난 신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박격 전도자 정도는 돼줘야 돼요. 거라다 지방 저리 가라요. 거기는 제가 일본 세 번 갔다 왔어요. 수많은 산당이 있고요. 물건을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죄다 사탄으로부터 온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역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특히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스타일로 컨셉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 상대를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이돌 스타일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컨셉을 잡고 꾸미면 많은 청소년들이 오니까. 그리고 이벤트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들의 시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 그 소경된 눈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숫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싹 다 죽여야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평준화를 일으키려면 평탄하게 갈고 하나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단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람대기 쉽게 너도 구원 나도 구원 모두가 구원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 빼고. 그래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다 진멸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심각한 교회 무너짐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 사탄들의 전략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의 일은 지속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분별하고 저는 치우칠 일이 없는데 왜 유튜브를 찍을까요? 그들이 마치 진리를 선포하느냐 많은 양들을 배나 지옥자식 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티셔츠 하나 13만원짜리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걸 이단시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리에도 티셔츠 13만원 팔아서 이단된다는 그런 정죄 목록이 없어요. 그러면 티셔츠 13만원짜리 살 능력이 안 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성의를 하나 구입하는데 난방 그냥 하나예요. 난방 쪼가리 하나. 그냥 성의다 뿐이에요. 5-6만원이에요. 그거 하나가. 그런데 5-6만원이라고 욕할 수 없죠. 파는 사람 마음이에요. 파는 사람 마음.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나훔 2장 1절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자,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 힘내시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로 8절입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저에게 댓글 쓰신 분 이 영상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헤세드 선교사가 로잔대의 옹호자고요. 배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존 스토트는요, 유신 진화론자예요. 그럼 유신 진화론자인지는 모르고 이 헤세드 선교사는 분별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교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신 진화론자가 정상이에요? 그럼 유신 진화론자가 개최한 로잔대회가 정상인가요? 응? 그럼 그 로잔대회를 옹호하는 자가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잘 분별하세요. 분별 못하는 선교사 말 듣지 마시고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분 잘하셔서 결론은 영혼구원이 잘 되고 있구나.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막는다? 그럼 사탄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혼구원이 잘 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결박에 풀려내고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사역자는 참된 주의 종입니다. 자, 오늘 티셔츠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영상 올릴 건데요.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동수 목사. 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이 목사님의 방언을 인정을 안 해요. 방언을 인정을 않는다는 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분별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지 앞날이 아주 깜깜합니다. 자,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성령을 해석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심각성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동수 목사님의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